뇌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다 풀리지 않았고 수많은 연구로 매번 새롭고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 뇌에 대한 9가지 신기한 사실들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뇌가 집중하는 시간은 금붕어보다 짧다. 사람 뇌의 집중력이 금붕어보다 짧다는 것이 모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집중하는 시간은 8초, 금붕어는 9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물론 이 결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능력은 떨어져도 동시에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뇌는 고통을 모른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뇌는 고통을 느끼도록 신호를 보낸다. 이때 두개골과 대뇌피질은 고통을 감지하지만 뇌기관 자체에는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뇌수술은 마취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 2. 뇌는 전구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날이라 해도 뇌는 최소 하루 에너지의 1/5를 필요로 한다. 이는 25W 전구가 하루 종일 소모하는 전기의 양과 비슷하다. 3. 뇌는 스스로를 먹어치운다. 뇌가 스스로를 먹어치운다는 말은 섬뜩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무리한 단식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뇌에 심각한 영양실조가 오는 경우 뇌는 뇌세포를 파괴해 에너지로 전환해 쓰기 시작한다. 기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하고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무리한 단식이나 요요가 반복되는 유행성 다이어트는 피하자. 4. 25살까지 뇌는 계속 자란다. 뇌가 무한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25살까지 뇌는 계속 성장하고 26살이 되면 비로소 성장을 멈춘다. 놀라운 사실은 비록 뇌 외부는 성장을 마친 상태라 해도 계속 학습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뇌가 소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5. 뇌는 탈수에 취약하다. 사람의 두뇌는 3/4가 물로 채워져 있는데 수분이 2%만 부족해도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은 적어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6.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 중 95%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7. 땀은 뇌를 수축시킨다. 운동은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 꼭 해줘야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뇌에 해가 된다.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시간 30분 이상 땀을 흘릴 경우 탈수로 뇌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선 1년 이상이 걸려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물론 뇌의 73%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긴 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간간히 휴식을 취하자. 8. 만취하면 뇌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과음을 한 다음 날에 전날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숙취와 함께 찾아오는 기억 상실은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뇌가 기억을 저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토록 음주는 간뿐 아니라 뇌 기능도 저하시키게 된다. 과음 시 뇌는 정보 저장 기능을 중단할 뿐 아니라 과음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